네, 샤인머스켓 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샤인머스켓이 아주 잘 익어가고 있어요. 이건 과수원이 아니고 그냥 정원에 심은 이 조그만 묘목에서 나온 지금 샤인머스켓인데, 올해 저는 한 30개 정도 처음 열렸어요. 작년에도 한 두세 개 열렸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제 커가면서 열렸는데, 뭐 좀 특이했던 거는 이런 가지는 안 열렸거든요. 열리는 가지가 있고 안 열리는 가지가 있고, 그래서 좀 그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, 그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예. 안 열린 가지들도 기능이 많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또 열릴 수 있으니까 가지치기를 계속 해줄 건데, 그 원인은 저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열리는 것도 한 두세 마디, 세 마디 쪽에서 열리더라고요. 하나, 둘, 세 마디. 예. 여기도 하나, 둘, 세 마디에서 열리더라고요. 좀 특이하긴 한데, 그래도 잘 열려서 기분이 좋습니다. 예. 지금 망고포드라고도 하잖아요. 이 샤인머스켓을. 이제 요즘 마트 가면 한참 나오긴 하는데, 사실 샤인머스켓 수확 시기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. 캠벨보다 한 달 정도 늦고, 그렇다 치면은 9월 마지막 주나 10월 초순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, 요렇게 이제 노란 빛깔이 날 정도로 이제 잘 익어가요. 예, 봉지를 씌워도 이렇게 잘 익는데, 너무 일찍 따면은 이 망고포도가 파랗습니다. 예, 파란색이에요. 요런 색깔. 그러면 당도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떫거나 껍질이 그 두껍거나 이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봉지도 씌우고 지베릴린 처리해서 이제 씨도 없애고, 좀 오래까지 놔둬서 당도를 높여야 되는데, 빨리 일찍 수확해서 일찍 팔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 때문에 당도가 높지 않은 샤인머스켓 때문에 좀 뭐 고객들이 외면한다는 뭐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, 예,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제 집 옆에다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예, 진짜 망고 향이 나요. 몇 개 따먹어 봤는데 이제는 당도가 많이 좋아지고 향도 좋아져서 굉장히 좋고요. 익을 때가 되니까 요 가지가, 얘도 이제 나무 색깔로 변합니다. 사실 이 위에는 다 이 솎아준 거예요. 이만큼까지 다 열리거든요. 근데 샤인머스켓은 이 밑에서 열리게끔 이렇게 이제 하고 위에를 다 솎아주는데, 그렇게 해야 이제 봉지도 쓸 수 있고 잘 큽니다. 뭐 이 정도만 돼도 알이 굵은 것 같아요. 이런 건 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먹을 수 있을 정도 크기가 되고. 샤인머스켓 키우는 거는 의외로 쉽더라고요. 이렇게 묘목을 갖다 심어도 되고요. 또 묘목이 있는 경우, 이 겨울에 이제 가지치기 하잖아요. 예, 가지치기 하고 나서 그거를 봄에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얘처럼 큽니다. 이게 가지치기에서 삽목한 거거든요. 여기다 꽂아 놓으면 수분만 있으면 저절로 잘 커요. 진짜 잘 커요. 저기에는, 얘는 캠벨포도인데 얘네는 다 샤인머스켓이고, 그냥 가지를 꽂아놓은 건데 큰 겁니다. 죽은 것들도 있어요. 저기 쟤는 죽었는데 살아있는 애들은 굉장히 또 잘 큽니다. 그래서 요런 그 삽목한 거, 얘는 작년부터 폭풍 성장하더라고요. 이제 뿌리가 지금 완전 자리 잡은 것 같은데, 얘는 올해 여기까지 가지를 다 키워 받았어요. 이 끝까지, 이 비가림막 여기 끝까지 받아가지고, 얘는 사실 이제 내년부터는 열릴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, 얼마나 열릴지 봐야죠. 지금 최대한 가지를 굵게 하게 하려고 끝에서 이제 쓴짓기를 해주고 더 이상 크지 않게 이 나무가 더 두꺼워지게끔 해주고 있거든요.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여기서도 열릴 것 같아요. 한번 저도 내년에 계속해서 샤인머스켓 키우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지만, 이 나무에서도 열릴 것 같아요. 지금 원래 심은 가지도 이런 것들은 안 나왔거든요. 이런 것들은. 예. 어떤 데에선 열리고 어떤 데에선 안 열리고 그러더라고요. 그걸 잘 모르겠어요. 왜 안 열리는지는. 그래서 가지치기 할 때도 그렇지만 쓴집기 할 때 너무 일찍 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했고, 좀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우리 위에 이렇게 좀 키우잖아요. 이렇게 넝쿨을 보시는 걸 좀 철제해가지고 위에 올려가지고 키우는데, 과수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철제가 있으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쭉 따라서 키워서 관리하기 쉽게 하는데, 저는 이 위에다가 해가지고, 예,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수도가거든요. 이제 그늘도 지고, 예,
또 위에 비가림막이 있어서 네, 비도 안 오고 하니까 오히려 잘 크는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이 샤인머스켓이나 거봉, 머루프도 얘네는 잎이 비가림막이 없으면은 잎이 다 떨어집니다. 진짜 시들고 마르고 막 그럽니다. 그러다 보면은 광합성을 제대로 못해서 열매들도 작아지거나 당도가 떨어지거나 괜히 부실하게 익어요. 특히 머루포든 더 그렇고요. 샤인머스켓도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비가림막을 안 했었는데 정말 별로더라고요. 비가림막을 하니까 확실히 당도도 높아지고 관리가 잘 되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. 꼭 비가림막을 뭐 아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. 하여튼 위에 비만 막아줄 수만 있을 정도만 되면 충분히 되니까 내년에는 제 목표는 올해 30개 열렸으니까 내년에 한 80개 정도 열리게 해보는 게 이제 목표인데 어떨진 모르겠어요. 이제 겨울에 이제 이 포도 수확하고 나면 거름을 이제 많이 줄 겁니다. 웃거름을 퇴비를 한 포대면 돼요. 한 포대를 이 주변에다가 싹 뿌려주고 여기도 이 주변에다가 싹 뿌려줘서 겨울에 이제 땅이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이제 스며들어 가지고 내년에 아주 그 잘 영양 흡수가 되게끔 하면 되고요. 지금은 담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추에 이제 많이 가는 담에 나방들이 이 포도나무에도 많이 오는데 그 방제를 지금 여기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. 왜냐면 얘네는 포도 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담에 나방에 이런 가지를 구멍을 내 가지고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경화작용에 대해서 딱딱한 것들은 못 파고 들어가는데 연한 것도 있잖아요. 이렇게 아직은 연한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알을 까고 또 안에서 갉아먹고 하면서 이제 나무가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습니다. 그래서 포도나무가 의외로 담배나방 병충 예방제를 안 하면요 죽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약제를 뿌려주고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캠벨 포도인데 예전에 저도 몇 개는 좀 그런 식으로 죽어서 여기 보여드릴게요. 이게 아직도 그렇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이렇게 나무똥처럼 나왔죠.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. 이게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. 내년에 살 수 있을지. 왜냐면 이게 주가지였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담배나방이 파고 들어가서 안에서 갉아먹고 있다가 면 이 나무는 죽을 확률이 높아요. 올해까지는 살아서 지금 열매를 따먹었지만 겨울 되고 내년 봄 되면은 이런 나뭇가지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. 그런 경우에는 다시 가지를 새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조그만 가지들 크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. 손해죠. 1년 손해를 보는 거죠. 그래서 참 담배나방이 포도나무, 고추 요게 아주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 지금이 한참 그럴 시기입니다. 이렇게 파랗게 돼 있을 때 이런 데 파고 들어가 가지고 알을 낳거든요. 방제를 꼭 해줘야 됩니다. 지금 샤인머스켓 나무 이제 키우는 거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진짜 제가 이제 처음 다시 포도나무를 심으러 가면은 이제는 캠벨보다는 저는 샤인머스켓을 심을 것 같아요. 캠벨 포도도 맛있긴 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. 근데 저장성이 가장 크게 이제 저는 문제로 다가오더라고요. 이런 샤인머스켓은 한 6개월 정도 좋은 냉장고에 이제 김치냉장고 이런 거 넣어놓으면 6개월 정도 간다고 해요. 근데 캠벨은 뭐 아주 잘 보관해도 몇 주밖에 못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샤인머스켓을 심어서 오히려 좀 더 씨도 없고 먹기가 편하죠. 애들도 씨가 없으니까 좋아하는데 좀 그런 갈등은 좀 생겼습니다. 저도 그래서 저 캠벨 포도를 조금 줄이고 샤인머스켓을 조금 더 키우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봉지를 한번 세 개 정도만 이렇게 벗겨봤는데 잘 익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세워주려고 하고요. 한 2-3주 후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때 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샤인머스켓도 시장에 많이 나올 텐데 지금도 한참 나올 때고 한번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캠벨 포도는 수확을 다 끝냈습니다. 오늘 마저 남은 것까지 다 땄고 지금 이제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거름을 좀 한번 뿌려주려고 하고요.
거름을 지금쯤 뿌려줘야 이제 내년에 또 잘 크니까 거름을 뿌려주려고 하고, 얘는 수확을 한 다음에 이제 거름을 주려고 합니다. 예, 또 다음에 또 키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